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또 보고 계실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실 종목을 선택하는지 이제 네. 궁금할 정도예요. 어떤 네. 섹터 오늘 보세요? 오늘은 히터류를 좀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새벽에 간밤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발표를 했는데 네. 중국을 이제 전략적인 안보를 조금 제한하는 그런 나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 조금 이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국에 좀 이 영향을 주는 나라로 좀 선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전에 히터류 관련된 이슈, 이제 미중 갈등이 좀 급격하게 강력화됐을 때 시세를 보면은 뭐 6,000원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상승폭을 봤을 때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갭을 만들면서 이제 동국 RNS가 상한가를 가면서 그날 이제 같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전거래일에 RNS는 여전히 좀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됐지만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들을 거의 다 좀 다시 되돌림 현상들이 나와서 충분히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중 갈등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패권 전쟁으로 이어진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굴복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사실 해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리튬이라든지 이런 또 원자재 가격들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히터류 쪽으로도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래량 동반에서 상승한 거에 비해서 거래량 너무 없이 많이 빠졌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에서 상승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확률상. 그래서 충분히 이슈도 될 수 있고 좀 어려운 이런 이제 갈등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뭐 특히나 중간선거라든지 또 시진핑 3년임 이후에 또 이슈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풍부하거든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풍부한 곳에 좀 수급이 쏠림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관점으로 히터류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외신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서 히터류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굿모닝7 이틀 전에 또 브리핑을 할 때 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바로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난 다음에 요거 이제 안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렇다면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거래량 문제도 있고 네. 어떤 종목 보시나요? 사실 가장 빠른 거는 동국 RNS일 텐데 저는 네. 유니언 머티리얼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가 솔직하시네요. 네. 네, 아마 그게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RNS가 먼저 움직여야 이제 유니언 머티리얼이 움직일 텐데 일단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봤습니다. 동국 RNS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고 전거래도 뭐 10%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 종가도 4%로 이제 플러스권으로 좀 끝났거든요. 음봉이긴 하지만 플러스로 좀 끝났는데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승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 부분은 상승 나올 때보다 정말 월등히 좀 조금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는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사례가 과거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이 지금 대체재를 다루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중 갈등이 생겼을 때 중국에서 사실 가장 먼저 꺼낼 수 있고 좀 강력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히터류 카드고 그렇죠. 이전에도 계속적인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나오면 항상 이제 대장 역할로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인 시세 분출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단순히 테마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본업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실적을 보면 좀 낮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수치는 낮지만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졌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미중 갈등에 대한 우호적인 업황을 그래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히터류 관련된 매출 비중이 60%가 넘다 보니까 이런 우호적인 업황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본업 실적들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매수가 아무래도 좀 중요하겠죠. 우리 시초가 이 종목이라서 시초가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제 뭐 CPI 발표도 있고 하다 보니까 2650까지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면 좀 매수가로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3,500원입니다. 이전 박스권 중단 라인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런 뭐 전략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장에서 집중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3,000원대 요 후반도 돌파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상승폭이 나왔었던 사실 4,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력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2,350원으로 이제 상승 초입 부분이 깨지게 됐을 때는 좀 비중 조절을 해보시자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은 유니온 머트리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단 들었을 때는 매일 시장을 보고 정말 뭐 시간 안에 계속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전략을 잘 세워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매수가가 시초가이긴 하지만은 최근 시장이 좋지 않고 또 내일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650원대까지 떨어진다면은 그쪽이 좀 분할 매수 권역이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고 목표가 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